아니요, 저번 경기 때부터 한 번쯤 끊길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선수들한테도 계속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러니까 연습 과정에서도 그렇고 뭐 사실은 연패 이런 연패까지는 아니어도 한 번쯤의 세트 패배든 패배가 있는 게 오히려 좀 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넘어지면 크게 넘어질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좀 사실은 이기곤 있지만 저는 굉장히 감독으로서 긴장을 굉장히 하고 있고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지금 많이 이기고 신나고 있지만 좀더 지금 타이밍에 이제 조심해야 될것 같다고 해서 얘기는 하는데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고 그거는 사실 저야 선수들이 더 와닿을 것 같아서 뭐한 번은 좀 주춤해야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걸 최대한 피하려고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계속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뭐 아직 이제 시즌이 많이 남기도 했고 이제 경기도 좀 많이 남아서 좀 계속 집중하면서 해야 될것 같고 어차피 시즌 중에 뭐다 이기면 좋겠지만 어차피 지는 판도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때 잘 추스리고 이제 다음 경기 잘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1세트는 좀 초반에 오브젝트 같은 걸 많이 뺏겨서 좀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급해진 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였던 것 같고 2세트는 이제 제가 갱을 당하면서 상대 잭스가 좀 많이 잘 크면서 좀 균형이 기울어져서 이제 싸움으로 무조건 풀어야 돼서 오늘 약간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급해진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좀 고치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이제 뭐 약간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뭐 당연히 비방용 언어를 많이 쓰지만 이제 방송에서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저도 뭐 하람이 별명 짓기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용서치 않겠답니다. 예. 대기실에서. 뭐 사실 뭐 별명이란 것 자체가 뭐 팀원들이 지어준 건다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제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별명 열심히 생각해서 다음에 별명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를 오픈을 다할 수는 없는데 실적으로 뭐 올해도 그렇지만 섣부르게 말하는 게뭐 선수들 간의 어떤 비교가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을 딱히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선수 간의 어떤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실력적인 공과 게임적인 성향을 떠나서 선수들의 성격적인 거나 이런 성향들의 어떤 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게임 결과론적으로 게임적인 거나 뭐 게임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것만 봐서 구성을 했을 때 굉장히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선수들의 어떤 성격적인 거나 어떤 그런 성향까지 좀 많이 고려해서 좀 밸런스 맞추려고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경기 하나 거 많이 봤는데 뭐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뱀픽 구도가 조금 전형화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남은 기간에 많이 생각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카운터든 우리가 조합 카운터든 라인 카운터든 좀더 생각을 해서 그 전형화된 패턴을 조금 변화를 주는데 좀 집중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패치 버전이 바뀌어야 좀알것 같긴 한데 좀 아무래도 잭스 상대로 이제 좀 이동기가 좋은 원거리 챔피언들이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아서 좀 르블랑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게 좀 봤던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